고양이들이 안방에서 놀고 있습니다. 모처럼 평화로운 집냥이들의 모습을 보며 집사가 불렀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오는지 궁금해졌습니다. 자, 초를 재고 먼저 희망이를 불러봤습니다. 희망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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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이쁘다. 희망이가 왔네. 15초 3. 집사의 부름에 희망이가 15초 만에 들려온다. 까망아! 까망아! 이어서 까망이를 불렀습니다. 까망아! 까망아! 이리 와! 까망아! 날라서 앉아! 까망아! 까망이는 물론 희망이와 초롱이까지 대출동했네요. 초롱아, 난 초롱이 부를 때 와야지. 이번에는 고양이들을 같이 불렀을 때 누가 먼저 오는지 실험해봤습니다. 새 집냥이들이 캣타워에서 놀고 있네요. 집냥이들 이름을 부르자 희망이가 손살같이 달려왔다가 돌아갔네요. 기대감을 안고 까망이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오라는 까망이는 안 오고 희망이만 또 왔네요. 초롱이는 집사보다는 희망이랑 노는 게 더 신나 보이네요. 집사가 애타게 부른다. 도도한 까망이는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. 실험 카메라가 끝난 후 고양이들에게 차례대로 간식을 줬습니다. 희망이가 먹고 있는 걸 초롱이가 뺏어 먹네요. 그 사이 안방 침대로 간 까망이에게도 간식을 나눠줍니다.